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다이어트를 책임질 시아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총 8편의 영상으로 다이어트를 함께 할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첫 번째 동작은 앉아서 시작하겠습니다. 내 엉덩이가 바닥에 잘 닿을 수 있게 척추를 길게 쭉 세워주시고요. 호흡은 마셨다가요. 내쉬는 호흡에 골반을 뒤로 살짝 눕혀보세요. 다시 마셨다가 내쉬는 호흡에 골반을 뒤로 눕혔을 때 배꼽은 바닥으로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한 번 더 마시고 내쉬면서 후 골반을 뒤로 눕혔을 때 무게중심이 지금 복부에 가 있어야 하거든요. 자, 중심을 잘 잡고 한 다리 한 다리 올려주세요. 자, 올렸을 때 무게중심이 복부로 올 수 있도록 한 번 더 버텼다가 내려와 볼 거예요. 자, 복부 힘을 중심으로 이번에 척추가 바닥에 하나하나 닿을 수 있게 롤링으로 굴르는 동작을 한번 진행해 볼 건데 총 10번을 해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호흡 마셔요. 내쉬면서 골반 동그랗게 굴려서 한 다리 한 다리 뒤로 하나 중심 잡고 둘 그렇죠 셋 넷, 몸이 어디로 넘어가지 않게. 넷, 앤, 다섯, 앤, 여섯, 네 개 남았죠?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이에요. 열, 앤, 그렇죠. 자, 그대로 호흡 마셨다가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방금 썼던 척추를 하나하나 써서 누워줄 거예요. 자, 그대로 다리는 골반 넓이로 벌려주시고요. 마셨다가 내쉬는 호흡에 이번에는 골반, 방금 썼던 골반을 뒤로 쭉 눕히는 힘으로 엉덩이를 조여서 브릿지 동작으로 연결해 볼게요. 다시 손바닥으로 살짝 바닥을 누르는 힘 주시고요.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골반을 살짝 뒤로 눕혀서 엉덩이를 서로 조이는 힘으로 올라갈 거예요. 속옷주름을 펴준다고 생각하시고요. 다시 천천히 윗등부터 내려왔다가 둘, 앤, 후, 그렇죠. 자, 치골뼈가 계속 천장 방향으로 올라가고 있어야 되고요. 다시 마시고 앤 내쉬면서 후, 그렇죠. 두 개만 더 해볼게요. 하나하나 도장 찍듯이 내려왔다가 다시 후. 자, 지금 엉덩이가 계속 서로 마주보고 있는 느낌. 앤 마지막 내쉬면서 후. 자, 여기서 조금만 버텨볼게요. 하나, 둘, 엉덩이 꽉, 셋, 넷, 다섯. 천천히 내려오시면 됩니다. 잘하셨고요. 자, 이번에 엉덩이 힘을 이용해서 골반의 중심을 잘 잡아볼 건데요. 한쪽 다리를 이렇게 테이블탑을 만들고 그대로 똑같이 브릿지로 올라갈 거예요. 마셨다가 내쉬는 호흡에 그대로 올라갔을 때 골반이 처지지 않게 중심 잘 맞춰주시고요. 다섯 개, 둘, 그렇죠. 앤, 셋, 왼쪽 엉덩이 아파야 돼요. 네, 셋, 마지막, 다섯. 자, 올렸어요. 잠깐 멈췄어요. 잘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다리를 쭉 펴고요. 그대로 다리를 쭉 내렸다가 하나 올라올 거고요. 다시 둘, 앤, 마지막, 셋. 골반 처지지 않게 무릎 천천히 구부리고 내려오시면 됩니다. 잘하셨어요. 지금 이제 몸이 조금씩 열이 나기 시작하고 있을 거예요. 반대쪽 다리 그대로 갑니다. 테이블 탑 마시고요. 내쉬는 호흡에 이번에 오른쪽 엉덩이 꽝, 앤, 둘, 한쪽이 처지지 않게, 셋, 앤, 두 개 남았어요. 넷, 앤, 마지막, 파이팅! 올라왔어요. 다리 쭉 펴고요. 후, 내쉬면서 하나, 자, 오른쪽 조금만 더 힘낼게요. 둘, 마지막이에요. 셋, 앤, 버티면서 그대로 내려오시면 됩니다.
몸의 긴장 잠깐 풀고 스트레칭 하나만 할게요. 다시 오른쪽 다리를 무릎 위에 올려서 다리 사이로 손을 넣고 스트레칭 하겠습니다. 하나, 둘, 엉덩이 쪽이 당기고 있어야 돼요. 셋, 넷, 다섯. 자, 반대쪽 다리 똑같이 접어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방금 썼던 엉덩이 까먹지 말고 기억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상체를 세워서요. 팔꿈치, 어깨 밑에 팔꿈치가 올 수 있게 세팅을 만들어줄 거예요. 몸을 만들어줄 거예요. 양쪽 다리를 쭉 펴주시고요. 뒤꿈치부터 엄지발가락까지 쫙 붙여주시고 다리는 내 몸에서 계속 멀어지는 에너지를 주고 계셔야 됩니다. 자, 방금 전에 우리 골반 움직이는 거 배우셨잖아요. 골반이 뒤로 누워지는 힘을 이용해서 다리가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배꼽이 계속 바닥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아랫배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동작이겠죠. 자, 어깨랑 귀는 멀어지고요. 마셨다가 내쉬면서 하나, 골반을 계속 뒤로 눌러주셔야 돼요. 다시 마시고 둘, 앤, 배꼽을 계속 바닥 방면으로 끌고 내려오세요. 다시 셋, 앤, 그렇죠. 두 개 더 갈 거예요. 넷, 앤, 배꼽이 자꾸 나오려고 하죠. 마지막 다섯, 버텨내시고요. 그대로 다리를 물장구 치듯이 위아래로 하나, 앤, 둘, 앤, 셋, 앤, 넷, 앤, 다섯, 앤, 여섯, 앤. 어깨 귀는 멀어지면서 끝까지 아홉, 열, 앤. 천천히 내려주시면 됩니다. 잠깐 누워서 호흡 정리하시고요. 자, 다음 동작으로는 그대로 방금 썼던 복부 힘이랑 엉덩이 힘을 이용해서 마지막 동작을 연결해 볼 거예요. 조금 힘들 수도 있으니까 천천히 따라오시면 돼요. 자, 이번엔 팔꿈치를 필 거예요. 자, 피게 되면 이제 손목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손목이 아프신 분들은 다시 팔꿈치 접고 하셔도 됩니다. 자, 어깨 밑에 손바닥이 올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요. 똑같이 뒤꿈치부터 앞꿈치 쭉 붙여주실 거예요. 1번, 마셨다가 내쉬는 호흡에 어깨랑 귀가 멀어질 수 있게 겨드랑이와 등의 힘을 쓸 거예요. 다시 천천히 내려왔다가 내쉬는 호흡에 손으로 바닥을 약간 밀어내는 힘으로 올라올 거예요. 그럼 당연히 어깨랑 팔에도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시죠? 다시 마지막 셋에 밀어냈을 때 목이 길어져 있어야 돼요. 잠깐만 버텨주시고요. 내려왔어요.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아까 전에 처음 했었던 엉덩이 힘까지 연결해서 올라가 볼 거예요.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뒤꿈치, 앞꿈치 서로 꽉 눌러주시고요. 엉덩이를 서로 조이는 힘으로 그대로 내 몸이 일직선이 될 때까지 올라갈 거예요. 다시 천천히 내려오셨다가 브릿지 동작 생각하시고 둘의 치골뼈를 천장 방향으로 쭉 올렸을 때 자꾸 힘이 드니까 어깨랑 귀가 가까워지려고 할 거예요. 다시 내려오셨다가 다시 한번 셋, 앤, 후, 엉덩이를 조이고요. 내 등의 힘까지 연결시켜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앤, 마지막 내쉬면서 그대로 올라왔어요. 자, 버텨볼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엉덩이 조이고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바로. 저도 지금 엄청 힘들거든요. 그죠? 하지만 한 동작을 더 연결해 볼 거예요. 너무 잘하셨고요. 쭉 올라가서 이번에 마지막 동작, 다리까지 들어 올려서 아까 처음에 골반이 틀어지면 안 된다고 했었잖아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요. 호흡 마셨다가 내쉬는 호흡에 그대로 다시 쭉 밀어서 올라갔어요. 오른쪽 다리부터 킥을 찰 거예요. 내쉬는 호흡에
하나, 왼발 갈게요. 둘, 셋, 넷, 다섯, 열 개까지. 여섯, 엉덩이 힘주고. 일곱, 앤 여덟, 마지막, 아홉, 열, 앤 천천히 내려오시면 됩니다. 자, 그대로 앞으로 상체를 숙여서 스트레칭 마시고 내쉬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에 천천히 롤업으로 일어나시고요. 자, 오늘 굉장히 뒤쪽 근육을 많이 썼거든요. 한 번 더 마셨다가 내쉬면서 뒤쪽을 쭉 늘려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에 올라오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동작은요. 오늘 썼던 엉덩이를 조금 풀어주는 동작이에요. 오른쪽 다리를 이렇게 양반 다리를 접고 그대로 왼쪽 다리는 뒤로 쭉 뻗어내시고요. 내쉬는 호흡에 그대로 팔꿈치를 접어서 오늘 썼던 엉덩이 근육을 풀어줄 거예요. 5초 동안 버텨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에 천천히 올라오세요. 자, 반대쪽 다리 갑니다. 왼쪽 다리, 양반 다리. 뒤쪽 다리는 쭉 펴주시고요.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그대로 상체 숙였을 때 이번엔 왼쪽 엉덩이가 당기는 느낌이 날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까지 풀어주시면 됩니다. 천천히 올라오시면 돼요. 여러분, 첫 번째 시간 어떠셨어요? 많이 힘드셨던 분들도 계시고 할만하다고 생각했던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힘드셨던 분들은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 더 반복하고 다음 영상 따라하셔도 좋아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